예수문입니다. 예수문은 뭔지 알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맞지? 그 예수문이에요. 단, 우리 곱셈공식 할 때 3차씩 배웠어, 안 배웠어? 3차에 대한 곱셈공식 배웠죠. 그러니까 3차에 대한 인수분해도 나오겠죠. 뭐 그 정도. 자, 일단 인수분해라는 거는 말만 읽고 갑시다. 우리 먼저 알아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은 인수분해를 한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 나와 있는 거 곱하기로 해가지고 만들어라, 묶어서. 뭐 그 내용이에요. 뭐 알던 내용이니까 패스. 자, 인수분해 기본 공식이라고 나옵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인수분해는요, 우리 곱셈공식 다항식의 전개 과정을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역연산. 봐봐, 또 나오니까 뭐 외워야 된다는 좀 귀찮음이 있겠지만 일단 1, 2, 3, 4번 자동돼요.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중학교 겁니다. 이거 다 뭐 크로스 이렇게 풀면 되죠. 근데 고등학교도 크로스로 많이 나와요. 5번까지도 그렇네요. 자, 6번 봐봐. 얘는 인수분해 한번 됩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곱셈공식에서 얘 풀면 얘 나오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2의 갈로 열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적혀있었거든. 그거 내용 안다 싶으면 요거 보고 이렇게 적은 거죠. 마찬가지, 얘 풀면 얘 나왔죠. 곱셈공식 외웠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곱셈공식 안 외운 사람 다시 봐야 되겠죠. 얘 풀면 얘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 역연산인 인수분해. 얘도 마찬가지, 요거 두 개 곱하면 얘 나온다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거 인수분해 이렇게 된다 했었죠. 그리고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요 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요거하고 똑같죠. 2분의 1에 요거 앞에서 했던 겁니다. 이거 전부 다 곱셈공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는 당연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뭘로 간다 우리?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봅시다. 인수분해 일단 푸는 건데, 첫 번째, 공통인수 있으면 묶어낸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맞죠? 이건 뭐 별로 할 게 없죠. 중학교 때 거고. 항이 두 개일 때는, 일반적인 항이 두 개인 형태는 별로 뭐 나와요. 우리 인수분해 할 때 항 두 개 나오는 경우 합차공식밖에 없었죠. A제곱 빼기 B제곱. 항이 세 개로 나오는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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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크로스 이렇게 계산해서 했잖아, X자로. 맞죠? 중학교 때 했던 거. 항이 두 개인 게요, 이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공식이죠. 이번에는 세 제곱을 배웠기 때문에 요거 나옵니다. 요거 외워야 되죠. 이거 써놓은 겁니다. 앞에 공식이 있었어요. A 세 제곱 더하기 B 세 제곱은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입니다. 자, 여기에 복부 동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가 플러스면 얘는 위에는 이거 플러스고 얘는 요거 마이너스로 읽힙니다. 이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나와야 됩니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 두 개를 한꺼번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됐죠? 일단 공식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자, 세 번째 봅시다. 항이 세 개짜리는 보통 어떻게 풀었냐 하면요, 2차식의 형태에서는 항이 세 개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뭐 크로스 전부 다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 제곱, 완전 제곱식이었죠. 얘는 XXAB 해가 풀었던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AX, CX, B, D 해가 뭐 크로스로 해가 풀었겠죠. 이미 알고 있던 내용. 항이 4개인 경우, 이게 뭐냐면 우리 흔히 얘기했던 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이런 거 있었죠, 예전에. 항 4개 나오면 2개 2개 자르고 3개 1개 잘라가지고 막 풀던가 뭐 이렇게 하죠. 그 방법이에요. 항 2개씩 묶어낸다. 공통인수 찾는다. 완전제곱식을 찾아서 정리해라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마다 달라요. 요렇게만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안 풀리는 것도 있거든요. 얘는 문제 유형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애들이 어려워한다. 왜? 초반에는 중학교 때 했던 인수분해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 뭐 이런 거 있노 하기 싫다 하는데 조금만 지나봐 이 책이 끝날 때쯤이면 이거 몰라서 틀렸다 하는 거는 이제 그냥 흔히 얘기하는 기본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 내용 아니에요. 내가 매번 수업 시간에 얘기하죠. 맞지? 초등학교 4학년 뭐 초등학교 3학년 얘들이요 막 분수 통분해가 계산하고 덧셈하고 5학년 뭐 약수 마음 사죠. 그거 시키면요 걔들한테는 그게 엄청 어려워. 근데 1년만 지나도 그건 쉽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별 내용 아닌 내용인데 자기가 막상 공부할 때는 어려운 것 뿐이야. 조금만 해놓으면 별 내용 아니고 또 이게 다음 학년에 수학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한번 볼게요. 자, 61쪽입니다. 61쪽 보면 다음 인수분해래요.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얘 어떻게 해요? 합차공식이죠. 빠르게 갑니다. 공식 외우세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인수분해 공식도 외워야 되겠지만 인수분해 공식이 되려면 내가 인수분해 공식을 빠르게 외우려면 곱셈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 맞죠? 자, 합차 공식은 뭐였어요? 얘랑 얘랑 한번 더하고 얘랑 얘랑 한번 뺀 거죠. 단, 얘야 조금 이쁘게 바꿔줄게요. 헷갈리지 않게. 얘는 얘 제곱에서 2b의 제곱을 뺀 거예요. 아니, 그래서 합차분 쓸게요. 자, 얘랑 얘랑 한번 더하세요. 2a-3b랑 2b랑 한번 더한 거랑 2a-3b랑 2b를 한번 뺀 거랑 요거예요. 요거 정리하면 2a 빼기 b죠. 얘 정리하면 2a 빼기 5b죠. 끝. 두 번째 거 인수분해합니다. 똑같이 합차 공식이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빠르게 지나가도 너가 할 말은 없어요. 모른다 칼질 못하거든 거의 대부분은. 자, 얘도 제곱 빼기 제곱이죠. 형태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갑니다. 얘랑 얘랑 한 번 더하고요. 3x-2랑 x 플러스 1이랑 한 번 더하고 얘에서 얘 한 번 빼래. 그러면 3x-2에서 얘를 빼면 부호가 다 반대로 되겠죠. 요거 정리하라는 거죠. 이쁘게 정리하면 4x-1이죠. 딱 얘는 2x-3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 다음 3번. 3번은요 공식이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적어줍니다.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일단 얘 부호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얘 제곱한 거, 그 다음 얘도 제곱한 거, 제곱하면 무조건 부호는 플러스죠. 그리고 얘들이 곱한 거에 부호 반대야. 이게 공식이거든요. 그러면 3번 봐봐. 8x 세제곱 27y 세제곱은 2x의 세제곱 더하기 3y의 세제곱이죠. 맞죠? 전체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경우 바로 갑니다. 보세요. 요 경우 바로 가면 얘가 플러스면 일단 2x랑 3y랑 한 번 더한 거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 제곱한 거 4x 제곱. 그 다음에 얘들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반대 마이너스 6xy.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플러스 9y 제곱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게 공식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데 하고 막 넘어갑니다. 맞죠?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외워야 돼요. 계속 얘기하는데 그냥 눈으로 보고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일단은 다항식 파트는 무조건 내가 정리해가면서 해야 돼. 계산 파트이기 때문에. 4번 얘요 함 두 개네. 공통이수로 묶어내면 되죠. 자, 공통이수 묶어내려고 하니까 여기 2a, 여기 2a 있죠? 맞나요? 묶어냅니다. 2a로 묶어내면 여기는 x 세제곱 남고요. 여기는 뭐 남아요? 여기 2a 묶어냈어. 뭐 남아야 돼? 8y 세제곱 남죠? 맞지? 근데 요거 봐봐. 요게요. 다시 이 공식이에요. 얘는 x를 3번 곱한 거고 얘는 2y를 3번 곱한 거거든. 요거 지금 2y의 세제곱이죠. 이건 x의 세제곱이고. 맞지? 그래서 자, 앞에 있는 2a는 그대로 놔두고 자, 얘 인수분해합니다. x 더하기 2y.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얘 제곱한 거 여기 적고요. 얘들 둘이 곱한 거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y. 뒤에 거 제곱한 4y죠.
이렇게 해서 항이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 5번 겁니다. 5번 x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도 바꿔봐. x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에요. 1은 맞죠?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1을 3번 곱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다시 이 공식 쓸 수 있어요. 자, 단 얘는 세제곱 세제곱인데 빼기죠? 방법은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얘에서 얘를 뺀 거 이 부분 그대로 나옵니다. 얘가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 지금 요게 한 덩어리야. 맞죠? 얘랑 얘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한다? 얘 제곱한 거. 쌤 중괄호로 적어줘야 되겠네. 얘 제곱한 거.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한 거에 부 반대. 그 다음 얘 제곱한 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갖다 풀면 얘는 x 플러스 1. 얘 안에 거 풉니다, 이제. 요거 풀면 x 제곱 나오죠? 쌤 좀 빠르게 풀게요. 단순 계산이니까. 이거 중간에 풀면 4x 나오고, 여기 x 있어서 5x에요. 그 다음에 얘 풀면 상수 4 나오고, 2 나오고, 1이니까 얼마 돼야 돼? 7 돼야 되죠? 요렇게 인수분해 돼버려요. 이거 다 풀어서 정리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맞죠? 6번도 봅니다. 생각보다 안 익숙한 거 아는데요. 계속 해야 돼요. 적어보고 쓰고. 그래서 왼쪽에 나와있는 개념을 익히기 있죠. 69번, 70번 문제 이거 다 풀어봐야 돼요. 그거 연습 안 돼 있으면 못 따라갑니다. 잘 봐라. A의 6승, B의 6승 이거는요 합차공식 쓰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랑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돼요. 근데 잘 봐. 요거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떻게 나와야 돼? A 플러스 B에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 얘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요거 두 개 인수분해. 요거 인수분해한 게 이거고. 맞죠? 얘 인수분해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면 이거 나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까다롭죠? 생각보다. 귀찮고. 근데 지금은 조금 그래 귀찮다. 귀찮다가 맞는 말이어야 돼. 어렵다는 나오면 안 돼요. 자 얘는요 볼게요. 1번 한번 봐봐. 치환해야 되죠. 치환. 1번 볼게요. 공통 여러 번 나오면 치환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 풀고 해도 되는데 풀기엔 좀 힘들죠. 그래서 x-1 요놈을 치환할게요. 치환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1번식은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에요. 맞나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tt 3 3 인수분해 됩니다. t 플러스 3이죠. 정리합니다. t가 x-1이니까 x-1 플러스 3에 제곱되고요.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뭐 간단하게 나오죠. 2번 보세요. 2번. 자 2번 내가 적어볼게요. 우리 그 항이 3개로 나오면 보통 x자로 풉니다. 보통. 얘도 그렇게 풀 수 있었는데 쌤이 그렇게 안 풀었고. 한번 볼게요. x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인데 이거 아직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봐. 이거 플러스 해놓고 안에 부를 주세요. 이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죠.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게 a 플러스 1 a 플러스 2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요. 이 문제가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인수분해까지 해줬죠? 해줬으니까 좀 쉬운 거. 원래는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인수분해 해야 돼요. 내림차순에서. 자 본다. 쌤 여기는 x x 여기는 a 플러스 1 a 플러스 2 그리고 얘를 둘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정리해서 이거 두 개 다음 값이 얘로 나와야 되죠. 두 개 다음 값이 얘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럼 둘 다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그럼 읽어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a 맞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3 맞죠.
됐네요.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되죠. X-A-1. X-A-C. 이렇게 돼버려. 뭐, 쉽으니까 간단한 거였죠. 그 책에도 보면 풀이 뭐 별거 없죠. 맞지? 근데 생각보다 안 풀립니다. 혼자 풀면. 알겠어요. 자, 3번. 요거는 요거에 대한 라스트 문제네요. 보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복잡판이라는 게 나오죠. 이제 이런 거는 복잡판이 아니에요. 자, 필수에서 3번 봅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세요. 보통 항이 4개면 어떻게 해요? 항이 4개면요. 자, 항이 여러 개다. 항이 여러 개다 하면요. 일단 첫 번째, 차수가 낮은 문자를 고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한번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해요. X 몇 차죠? 4차. Y 몇 차? 4차. Z 2차죠. 자, 두 번째, 낮은 문자를 고른 다음에 그 문자, 이 문자 맞지? 이 문자의 내림차순을 합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내림차순, 차수가 낮은 문자를 내림차순하는 이유는 항의 개수가 적게 보여주기 위함이야. 문제를 보면 알겠죠? 1번 봅니다. 지금 여기 Z제곱 있죠? X하고 Y는 둘 다 4차였는데 Z만 2차야. 그래서 Z제곱 있는 거 다 묶어줍니다. 내림차순한다 했어요. Z에 대해서. 묶어주면요, X제곱 빼기 Y제곱이에요. Z 없는 거 묶어주면요, X4제곱 빼기 Y4제곱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얘는요,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X제곱 빼기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근데 또 항이 두 개인데 인수분해 또 되죠. X제곱 빼기 Y제곱으로 묶어내면 이쪽에 Z제곱 남고요, 이쪽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남아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놈이 인수분해 또 돼요. 합차공식.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순서대로만 적으면 이렇게 나오죠. 인수분해 했는 거 보면 간단합니다. 풀이도 봐도 간단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애들이 다 틀려. 나중에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2번 봅니다. 얘는요, 1차 두 개가 곱해져 있죠. 맞지? 1차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는 얘와 얘와 이거 세 마리를 섞어서 식을 하나 만드세요.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A제곱 플러스 A 대해서 내림차순 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요 앞에 있는 이 세 마리 묶어내면요, 우리가 다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실제로. 알겠어요? 요거 인수분해 돼야 한대. A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A-2B의 제곱이에요. 자, 이제 또 제곱 빼기 제곱 또 나왔죠. 합차 공식이에요. 얘는 A-2B에서 C 한번 더한 거, A-2B에서 C 한번 뺀 거, 이렇게 나와요. 끝났습니다. 3번 봅니다. 일단 빨리 해놓고 문제 유형 익힙시다. 똑같이 봐봐. XY 나왔죠. 1차 두 개 곱해져 있으면 2차까지도 같이 묶어서 먼저 적어주자. 단, 얘가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Z제곱 먼저 적을게요. 이쁘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이렇게 돼요. 순서 바꿨습니다. 마이너스를 묶어내버렸고 Z제곱 먼저 놔두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묶어냈어요. 그럼 얘는 Z제곱 마이너스, 요거 인수분해하면 X-Y 전체 제곱이죠. 다시 합차 공식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얘에서 얘 더한 거, 한 번은 얘에서 얘 뺀 거. 뭐 답에는 알파벳 순서대로 이쁘게 적혀 있겠지만 뭐 이게 답이에요. 결론은 됐습니까? 4번도 볼게요. 4번 봐봐. 한번 다 볼게요. 27x3제곱 마이너스 27x제곱 플러스 9x-1. 실제 학교 시험에서 이걸 인수분해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너무 기본적인 곱셈 공식이거든. 이거 누구 세 번 곱하면 돼요? 3x죠. 이거 누구 세 번 곱하면 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 공식만 이용하면요, 이거예요.
왜 그러냐? 봐봐, 내가 다시 적어볼게요. 얘는 3x를 3번 곱한 거. 요거 3번 곱할 때 올적적. 그 다음에 얘는 3 곱하기 3x 2번 곱하기 1이거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얘가 나와요. 얘는요, 얘 한번 우리 곱셈 공식 할 때 배웠던 겁니다. 3 곱하기 얘 한번 맞죠? 그리고 얘 2번 하면 얘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은 얘 3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된 거야. 얘는 그냥 여기 끝인데 곱셈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내가 곱셈 공식 연습을 자주 했다 많이 했다 하는 사람들은 뭐하다? 그냥 눈에 보자마자 바로 적히는 문제예요. 내용이 어렵진 않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